이번 시간에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개 칠순입니다. 근데 세춘자입니다. 보통 새가 먹이를 먹고 할 때는 날개를 접죠. 네, 날개를 크게 한다는 것은 날아갈 때죠. 그래서 날개 칠순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, 떨칠분입니다. 날개를 칠죠. 날개 칠순, 밭전. 밭에서 날개를 칠 때는 떨쳐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. 떨칠뿐입니다. 어떤 상태에서 창공으로 날아가는 떨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떨칠뿐입니다. 그 다음, 빼앗을 탈입니다. 날개 칠 순이죠. 마디촌. 이때는 손을 의미합니다. 새니까 뭡니까? 발톱을 의미하겠죠. 발톱을 날개 칠 때는 뭡니까? 뭔가 빼앗을 때입니다. 탈취하다. 빼앗을 탈이 되겠습니다. 빼앗을 탈. 한자사랑이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고 1분 안에 1분을 목표로 해서 이 한자의 세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게 말이 굉장히 빨라집니다. 그래서 말이 빨라진 이유가 처음으로 동영상에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.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